8월 동작부 주요 행사 농구교실 신규 접수 7월 25일부터 대상 청소년 문의 대방청소년이집 02845-0924 꿈나무 갈래 시간 화목 16시 10분에서 17시까지 대상 5에서 7세 15명 문의 사랑청소년문화의집 02595-0231 여름독서교실 독립운동가 기간 8월 1일에서 3일까지 시간 14시 30분 장소 동작센터 도서관 문의 070-7204-5166 동작청년 취업동아리 참여자 모집 기간 8월 2일까지 대상 만 19세에서 34세 취업준비 청년 문의 02561-133 책 읽고 한글 손편지 쓰기 시간 10시 30분 장소 사랑솔밭 도서관 문의 070-7204-4240 디지털 드로잉 클래스 시간 14시 장소 까만돌 도서관 문의 070-7204-5671 사육신 시네마 동주 시간 14시 장소 사육신 역사관 문의 070-7204-3568 우리 소리 한국무용 시간 매주 수요일 금요일 17시 10분에서 18시 30분까지 대상 초등학생 8세에서 11세까지 15명 문의 사랑청소년문화의집 02595-0231 여름독서교실 일자 8월 3일 시간 9시 장소 약수 도서관 문의 070-7204-5302 역사인물탐구 기간 8월 3일에서 8월 5일까지 시간 10시 장소 신대방누리 도서관 문의 070-7204-3638 VR 존 체험 일자 8월 2일부터 3일까지 시간 16시 장소 김영삼 도서관 문의 070-7204-4619 뇌튼튼힐링 아트 창의역사고 일자 8월 3일 시간 10시부터 12시까지 문의 상도사공02-870-4497 봉사동포 프로그램 참여 모집 모집 8월 1일에서 16일까지 일시 8월 17일 목요일 19시부터 21시까지 문의 동작자원봉사센터 02840-0019 동작구형 정비사업 실무과정 일자 8월 1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시간 14시에서 17시까지 문의 02820-9382 한식조리 기능사 양성과정 모집 8월 4일 금요일까지 교육 8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14시에서 18시 대상 40에서 60대 여성 문의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 070-7477-3095 영어 원서 읽어주세요 일자 8월 5일 19일 시간 10시 장소 김영삼 도서관 문의 070-7204-6119 음악으로 펼쳐지는 신나는 세계여행 일자 8월 5일 시간 13시 장소 신대방누리 도서관 문의 070-7204-3638 어린이 그림 책극장 일자 8월 5일 시간 15시 장소 사랑솔 밭도서관 문의 070-7204-4248 VR 존 체험 일자 8월 5일부터 6일까지 시간 15시 장소 김영삼 도서관 문의 070-7204-6119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공사 모집 8월 6일 일요일까지 일시 8월 10일과 23일 16시에서 18시까지 장소 고구동산 서달산 문의 동작자원봉사센터 02840-0019 미술로 세계여행 일자 8월 6일 13일 20일 27일 시간 10시 장소 동작센터 도서관 문의 070-7204-5106 책 읽고 한글 손편지 쓰기 시간 14시 30분 장소 사랑솔 밭도서관 문의 070-7204-4240 만 75세 1948년생 치매검진 일시 8월 7일에서 11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장소 보건소 1층 신분증 지참 문의 02595-6088 여름방학 진로특강 꿈아이인지 기간 8월 1일에서 11일까지 대상 9세에서 24세 청소년 문의 동작청소년문화의집 02816-797-7 까만돌 우주원정대 기간 8월 8일에서 11일까지 시간 9시 30분 장소 까만돌 도서관 문의 070-7204-5668 꿈꾸는 여름 도서관 여행 기간 8월 8일에서 8월 10일까지 시간 10시 장소 김영삼 도서관 문의 070-7204-420 동작키즈 카페 상도 일동점 요리놀이 시간 15시에서 15시 50분까지 대상 3세에서 6세 동작키즈 카페 사랑 일동점 음악놀이 시간 10시 10분에서 10시 50분까지 대상 13개월에서 24개월 디지털 드로잉 클래스 시간 14시 장소 까만 도서관 문의 070-7204-5677 사육신 시네마 일정 시간 14시 장소 사육신 역사관 문의 070-7204-3568 영화로 보는 오페라 일자 8월 9일 시간 11시에서 12시 30분 장소 원불교 소태산기념관 문의 070-4335 영어도서 독후활동 일자 8월 10일 시간 16시 장소 까만돌 도서관 문의 070-7204-5667 오싸고싸 캠프 기간 8월 10일에서 11일까지 시간 16시 장소 신대방누리 도서관 문의 070-7204-3637 동작키즈 카페 상도 이동점 신체놀이 시간 매주 목요일 10시 10분부터 10시 50분까지 대상 15개월에서 24개월 VR 존체험 기간 8월 9일에서 10일까지 시간 16시 장소 김영삼 도서관 문의 070-7204-4619 뇌튼튼힐링 아트 미술치료 일자 8월 10일 목요일 10시에서 12시까지 문의 상도사동 문의 02827-0497 반도체 이야기 일자 8월 11일 시간 10시에서 11시 30분 대상 사랑이동 주민 문의 02820-271 사육신 시네마 인사이드 아웃 시간 14시 장소 사육신 역사관 문의 070-7204-3568 VR 체험 기간 8월 12일에서 13일까지 시간 15시 장소 김영삼 도서관 문의 070-7204-4619 영상 제작 진로 프로그램 일자 8월 12일 19일 26일 시간 17시 장소 신대방누리 도서관 문의 070-7204-3636 어린이 노량 물총 대첩 일자 8월 12일 시간 10시부터 17시까지 장소 노량진 축구장 문의 02820-9585 요리조리 프로그램 일자 8월 12일 시간 13시에서 15시까지 대상 9세에서 13세 청소년 문의 사랑청소년문화의집 02595-0231 뇌튼튼힐링 아트 원데이 클래스 일자 8월 12일 시간 13시에서 15시까지 대상 9세에서 13세 청소년 문의 사랑청소년문화의집 02595-0231 동작키즈 카페 흑석동 요점 스팀메이커 일자 8월 12일 시간 15시 10분부터 15시 50분까지 16시 10분부터 16시 50분까지 대상 5세에서 6세 마주보는 우리 부부 일자 8월 13일 시간 10시 장소 까만돌 도서관 문의 070-7204-5668 명상시네마 일자 8월 13일과 27일 시간 14시 장소 김영삼 도서관 문의 070-7204-4609 책자 공책 읽어주세요 일자 8월 13일과 27일 시간 14시 장소 동작센터 도서관 문의 070-7204-5106 만약에 챌린지 기간 8월 12일에서 8월 31일까지 대상 8세에서 19세 개인 또는 팀 문의 02826-971 나의 첫 드론 체험 일자 8월 16일 시간 10시 장소 까만돌 도서관 문의 070-7204-5169 인공지능 윤리예 일자 8월 16일 23일 30일 시간 10시 장소 온라인 줌 문의 070-7204-5346 디지털 드로잉 클래스 일자 8월 16일 시간 14시
장소 까만돌 도서관 문의 07071045671 동작키즈 카페 사랑삼동점 오감놀이 일자 8월 2일 16일 시간 10시 10분부터 10시 55분까지 대상 18개월에서 25개월 사육신 시네마 암살 일자 8월 16일 시간 14시 장소 사육신 역사관 문의 07074368 레튼튼 힐링아트 실버체조 일자 8월 17일 시간 10시에서 12시 문의 상도사동 02870497 VR 존 체험 일자 8월 16일에서 17일 시간 16시 장소 김영삼 도서관 문의 07074419 동작키즈 카페 상도사동점 블록 내구동화 일자 8월 17일 시간 16시에서 16시 40분 대상 4세 동작 미래교육 접수 기간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대상 청소년 문의 대방청소년문화의집 07704349 나의 가족 반려동물 일자 8월 19일 시간 10시 장소 까만돌 도서관 문의 07704563 역사 열자 일자 8월 19일 시간 10시 장소 대방어린이 도서관 문의 07704430이 어린이 그림책 극장 일자 8월 19일 시간 15시 장소 사랑솔 밭도서관 문의 07704424 동작키즈 카페 흑석동 요정 코딩놀이 일시 8월 19일 15시 10분에서 15시 50분까지 16시 10분에서 16시 50분까지 대상 5세에서 6세 노는 날 축제 일자 8월 19일 시간 13시에서 16시까지 대상 청소년 문의 동작 청소년 문화의집 02867797 마주보는 우리 부부 일자 8월 19일 시간 13시 장소 까만돌 도서관 문의 07704568 엄마 아빠 행복 서비스 일자 8월 19일 시간 14시 장소 김영삼 도서관 문의 07704419 VR 존 체험 일자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시간 15시 장소 김영삼 도서관 문의 07704419 그림책 뮤직 테라피 일자 8월 6일 20일 시간 10시 30분 장소 까만돌 도서관 문의 07704567 책놀이 프로그램 일자 8월 6일 13일 20일 27일 시간 14시 장소 대방어린이 도서관 문의 07704430이 삼고 읽고 토론하고 체험하고 일자 8월 21일 시간 18시 30분 문의 대방동 02870584 동작 국민체육센터 풋볼 신규 모집 일자 8월 21일 시간 9시 문의 02849100 독서 아카데미 심심한 클래스 일자 8월 22일 시간 19시 장소 김영삼 도서관 문의 07704414 동작 키즈 카페 상도일동점 쿠쿠놀이 일자 8월 22일 시간 15시에서 15시 50분까지 16시에서 16시 50분까지 대상 3세에서 6세 동작 키즈 카페 상도삼동 키즈보드 일자 8월 22일 시간 15시 30분부터 16시 15분까지 5세 16시 30분부터 17시 15분까지 6세 한책으로 만나는 아버지의 해방일지 일자 8월 23일 30일 시간 10시 30분 장소 까만돌 도서관 문의 07704568 사육신 시네마 말모이 일자 8월 23일 시간 14시 장소 사육신 역사관 문의 07704368 사랑문화회관 피아노 신규 모집 일자 8월 23일 시간 9시 문의 02588411 상도 스포츠클럽 우쿨렐레 신규 모집 일자 8월 23일 시간 14시 문의 02862500 영어 도서 독후활동 일자 8월 17일 24일 시간 16시 장소 까만돌 도서관 문의 07704567 VR 존 체험 일자 8월 23일 24일 시간 16시 장소 김영삼 도서관 문의 07704419 사랑종합체육관 서킷나이트 신규 모집 일자 8월 24일 시간 14시 문의 02559556 3일 수영장 아쿠아바이크 신규 모집 일자 8월 24일 시간 9시 문의 02535334일 레튼튼 힐링아트 미니자서전 일자 8월 25일 시간 10시에서 12시 문의 상도사동 02870497 별의는 밤 일자 8월 25일 시간 19시 30분 장소 까만돌 도서관 문의 07704568 동작키즈 카페 신대방 동점 미술놀이 일자 8월 25일 시간 16시에서 16시 40분까지 17시에서 17시 40분까지 5세에서 6세 대상 그림책 탐험대 일자 8월 26일 시간 10시 장소 대방어린이 도서관 문의 07704430이 두근두근 힐링하자 까만돌 페스티벌 일자 8월 26일 시간 10시에서 17시까지 장소 까만돌 도서관 내용 텃밭 화면 만들기 동화구현 등 문의 07704568 동작복지 희망축제 복지가 희망이다 일자 8월 26일 시간 13시에서 17시 장소 숭실대학교 환경지기념관 원형잔디 1원 문의 02802954 24학년도 수시자녀 대비 1대1 입시 컨설팅 기간 8월 26일에서 27일까지 시간 10시에서 17시까지 문의 02829398 독서 아카데미 심심한 클래스 일자 8월 29일 시간 19시 장소 김영삼 도서관 문의 07070444 남성사기시장 고추장 만들기 일자 8월 29일 시간 10시에서 16시 30분까지 문의 02536300 02820178 샴푸바 만들기 일자 8월 29일 시간 14시에서 16시까지 문의 상도사동 02827098 사육신 시네마 봉호동 전투 일자 8월 30일 시간 14시 장소 사육신 역사관 문의 07070438 별빛 누리극장 일자 8월 30일 시간 19시 장소 신대방 누리도서관 문의 07070433535 VR 존 체험 일자 8월 30일 31일 시간 16시 장소 김영삼 도서관 문의 07070441구 손뜨개 공방 일자 8월 24일 31일 시간 11시에서 13시까지 문의 상도사동 02827498 사당일동 서머 워터밤 축제 일자 8월 31일 시간 15시에서 18시까지 장소 사당일동 먹자골목 문의 02525580120178 기획특집 동작의 여름 꿀맛같은 동작의 여름 저는 이번에 홍보구급으로 이용된 동작구 캐릭터 동작이에요. 옆에 있는 이 아이는 투카시랍니다. 동작구에서 만나기를 저희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시원한 물놀이 일상을 떠나는 여행 등 추억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를 따라오세요. 더위 부셔 제1회 짜릿한 어린이 노량물총 대첩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리는 진정한 여름축제를 즐겨보고 싶다면 꼭 참여해서 매력에 빠져보세요. 일시 2023년 8월 12일 토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장소 노량진 축구장 노량진 수산시장 옆 대상 동작구 거주 중인 유아 초등학생 및 보호자 내용 물총 속이 축제 표지판 맞추기 및 물감 지우기 버블쇼 마술쇼 공연 보물찾기 페이스 페인팅 밥 터뜨리기 등 문의 체육정책과 02809585 해 아래 워터풀 물놀이장 이용 안내 물놀이장에는 에어하우스 미끄럼 터널 분수 등 시설과 텐트 및 푸드 등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전 요원 배치로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유아 동반 가족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운영 기간 2023년 7월 21일 금요일부터 8월 6일 일요일까지 매주 월요일 휴장 위치 동작 주차공원
동작동 326 국립현충원 앞 현충불림공원 사당동 31-9 사당종합체육관 앞 이용시간 10시부터 17시까지 대상 동작구 거주 중인 유아초등학생 및 보호자 문의 체육정책과 02809685 아이들도 어른도 흠뻑 공원 바닥 분수 바닥 분수가 있는 공원에 가면 시원한 물줄기를 보며 더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질 검사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량진 근린공원 대방동 520 노량진 근린공원 동작 청소년 문화의 집 상도동 산사 노량진 근린공원 장승공원 상도동 900-5 해밀어린이공원 사당동 1157-1 상도상동 마을공원 상도동 산 76-3 노들나루공원 노량진동 228-3 가동시간 총 6회 회당 30분씩 12시 30분부터 13시까지 13시 30분부터 14시까지 14시 30분부터 15시까지 15시 30분부터 16시까지 16시 30분부터 17시까지 17시 30분부터 18시까지 문의 공원녹지과 02801644 스트레스 싹 보라매공원 테마 물놀이장 보라매공원은 아이들을 방문하기 좋은 공원으로 테마 물놀이장 등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한다. 테마 물놀이터 운영기간 2023년 7월 1일 토요일부터 8월 31일 목요일까지 운영시간 12시부터 17시까지 매시 정각 매일 6회 회당 40분 바닥 분수 운영기간 2023년 5월 1일 월요일부터 9월 30일 토요일까지 운영시간 12시부터 17시까지 매시 정각 매일 6회 회당 40분 문의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 2-2181-115 동작 휴스테이 휴식 그 이상의 즐거움의 바다다 시원한 바다와 수목원 등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동작구가 만든 휴양소입니다. 캠핑데크 바비큐 파티장 등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안면도 자연휴양림 부장교 꽃지해수욕장 등 빼놓을 수 없는 힐링코스가 인접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여름 성수기에는 동작구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설하겠습니다. 위치 충남 태안군 아면역 중심도 343 이용료 동작구민 이용시 56,100원 펜션동 11평형 여름 성수기 기준 신청 홈페이지 https://www.idongink.o.krsort 또는 전화 문의 동작 휴스테이 0416-73-7907 빵도동을 아시나요? 빵도동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빵집이 즐비한 상도동을 일컫는 별칭이다. 이번 호에서는 대한민국 빵의 성지인 상도동 빵집들을 소개한다. 브레드 제이 천연발효빵의 명가 브레드 제이는 건강한 빵을 지향한다. 듬뿍 스콘 제이식빵 감자식빵 마늘 스틱 크림 마늘빵이 판매 순위 탑5다. 주소 상도로 192 1층 연락처 02817735 브레드덕 생활이다린 인증 깜빵이 맛집 브레드덕은 9시에 스콘 브레첼 식빵 10시에 바게트 치아바타 11시에 깜빵류 12시에 앙버터 샌드위치류가 고개를 맞는다. 주소 상도로 30길 39 120동 102-2로 연락처 070-8827-0008 양신의 제빵소 르꼬르동블루 출신 파티시에의 자부심 르꼬르동블루 출신 파티시에의 명품빵을 맛볼 수 있는 곳 양신의 제빵소다. 크루아상 맛집으로 통한다. 바질 크런치도 고객을 사로잡는다. 주소 성대로 1길 18-51층 연락처 0007-2384-1027 우브레도 비건빵집의 선두주자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산 쌀 현미와 충청도 팥 강원도 양양숙 등 건강재료만을 사용한다. 주소 상도로 37길 3 연락처 0007-2428-0999 블랑제리가마 바게트 1번지 프랑스를 직접 가지 않고도 바게트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소프트 마늘 바게트, 명란 바게트 등 바게트 메뉴가 일품이다. 주소 만양로 6 노빌리티 상가 113호 연락처 070-8623-6399 구강탕 베이커리 동네 목욕탕의 추억과 감성 구강탕은 1973년부터 운영되던 동네 목욕탕이다. 작년 11월 베이커리 카페와 브런치 레스토랑으로 변신했다. 주소 상도로 34길 7일 2층 연락처 070-7163-3866 가춘 치아바타 1등 맛집 올리브 치아바타, 어니언 치아바타, 감자 치아바타가 인기템이다. 당일 생산, 직접 판매 등 원칙으로 최상의 빵맛을 지킨다. 주소 상도로 357-1층 연락처 070-7483-3353 사당동 빙수와 함께 웰메이드 수제 빙수 맛집 동장군 친구들 한정식 요리실장 출신 범희수 대표가 2015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국산 팥을 직접 삶고 빙수의 시럽도 직접 만든다. 모든 것이 수제 과정을 거쳐 빙수로 완성된다. 주소 동작대로 7길 56-1층 연락처 02588-2489 카페와 빙수의 조화 카페프랑 순우유 팥빙수와 인절미 콩빙수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100% 순우유로 만든 우유 얼음 위에 팥, 연유, 아몬드 슬라이스, 아이스크림 콩가루 등 조합이 환상의 맛을 연출한다. 주소 동작대로 35가길 9 연락처 070-1856-7510 샌드위치와 팥빙수 일석이조 카페뉴욕 샌드위치 남성역점 샌드위치 전문 업소이지만 여름철에는 팥빙수가 인기다. 너무 자극적이거나 달지 않다. 정통 팥빙수 느낌이다. 팥과 아몬드 슬라이스가 풍성하게 어우러진다. 주소 사당로 206 연락처 070-7131-9453 동작은 지금 동작 이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동작구는 국민들을 위한 사업과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오토바이 뒷번호판도 단속 현충로 공연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위치 현충로 명수대연대 아파트 상거리 사업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구면 무인 단속 장비 설치 추진현황 23년 2월 동작경찰서 방문협의 23년 3월 14일 서울경찰청 방문면담 환경과 교통행정과 동작경찰서 동작구 자체 예산 설치 후 서울경찰청의 부산대부 동의 23년 4월 관계기관 협의 설치 위치 확정 및 경찰 규격 준용 단속 장비 검토 23년 5월 설치 위치 행정예고 23년 5월에서 6월 방급자재 구매 설치 공사 완료 향후 계획 23년 7월에서 8월 도로교통공단 장비 성능 검사 23년 9월 교통시설물 부산대부 계약 동작구와 서울경찰청 상호 23년 10월에서 12월 서울경찰청 시범 운영 개도 후 단속 실시 문의 환경과 02809947 2번 자치구 유일 돌봄 걱정 덜어드려요 동작형 육아 도우미 운영 사업개요 운영기간 2023년 8월 1일부터 운영방법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접수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인력 파견 배치 인력 200여명 베이비시터 자격증 소지자 운영 내용 가정 방문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이용 대상 12개월 이상에서 15세 이하 가정 신청 기준 소득 재산 기준 없음 신청 방법 홈페이지 신청 https://go.krintro.htm 이용요금 시간당 15,000원 부모부담 11,080원 추진현황 23년 5월 임신 출산 육아 세미나 개최 사업 추진 관련 주민의견 수렴 23년 7월 17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 간 협약 체결 23년 7월 18일부터 홈페이지 개편 홍보 등 향후 계획 23년 8월에서 12월까지 시범 운영 보수 교육 및 이용 과정 코디네이터 연계 등 문의 동작 육아종합지원센터 070-7163-1473 3번 생활환경개선 동작관화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개요 위치 보라매로 길 58일대 규모 부지 31,800제곱미터 연면적 4만제곱미터 설치시설 지상은 주민여가시설 지하는 폐기물 선별압축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총 사업비 2,304억원 국가 249억 서울시 466억 동작 관화구 1589억 추진현황 18년 12월 기본협약 체결 동작 관합 대책이 21년 1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3년 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 착수 23년 6월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완료 향후 계획 23년 10월 중앙투자심사 실시 24년에서 25년 기본 및 실시설계 26년 착공 29년 준공 문의 핵심 정책 추진단 02809986 주민생활을 한층 더 편리하게 민원 개선 사례 살펴볼까요? 현충원 앞 흑석동 방면 우회전 추가로 차량 정체 해소 국사공 숲속 작은 도서관 계단 및 어린이 핸드레일 설치로 위험 해결 대방역 교차로 보도 확장 공사로 사각지대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 상도 약수 멘션
가속방지턱 설치로 안전 확보, 노량진근린공원 내 야외 체육시설 경비로 쾌적한 운동환경 제공, 장승대기업 장승대 글자 등 환경 경비, 나비소 공원 내 등이자 설치로 쉼 공간 제공, 동장 리포트 생생정보, 동작의 변화 부인해 보여,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는 부모님 주목, 서울시 자치구 유일, 시간제 보육통합반 시범사업 연속 선정,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도 부모님들이 일시적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운영하던 시간제 보육반을 확장하여 총 21곳에 설립 개발을 운영 예정이다. 운영 기간 2023년 8월에서 12월까지 이용자 예약 시스템 개시 7월 24일 월요일 9시 이용 대상 가정에서 양육하는 6개월 만 5세 아동 운영 시간 평일 9시에서 18시 오전 방구에서 12시 오후 반시 3시에서 16시 오후 2반 16시에서 18시 종일 반 10시에서 15시 이용료 시간당 보육료 1,000원 40시간 초과 시 5,000원 이용 방법 아이사랑 보육포털을 통해 2주 또는 1개월 단위 문의 영유아 보육과 02809098호 천지개벽 머지 않았습니다. 상도시 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13개동 최고층수 29층 내외 191세대 상도시 4구역 상도동 1의 44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 후보지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되었다. 이번 기획안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를 탈피하여 국사공 녹지축과 연결된 편리하고 안전한 주민친화 단지로 재탄생을 전망한다. 청년구청장의 여기는 어디? 폭염주의 대피하세요. 본격적인 열미 시작되어 햇볕이 뜨겁다. 상도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스마트 쉼터를 찾았다. 내부가 시원했고 휴대전화 충전이 가능한 콘센트와 와이파이 공유기가 있었다. 도착정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와 버스를 놓칠 걱정이 없었다. 또한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도 끝도 없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히 쉬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동작구에는 버스 정류장 기능의 스마트 쉼터가 상도역 앞을 포함해 성대시장 앞, 남성역 앞, 신대방산거리역 앞, 충실대 입구역 앞 등 총 5곳에 설치되어 있다. 사당로 캐슬 골든폴의 인근에도 스마트 쉼터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올 여름 폭염은 스마트 쉼터와 함께 건강하고 편하게 이겨내길 기대해본다. 청년구청장 홍보담당관 서재덕 의원. 세무상식.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8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 8월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법인 개인사업자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세대별 납부액은 6명원 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부터 부과세목에서 신고 납부세목으로 변경되어 동작구의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상 총수익금액이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하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민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누리집 www.dongjak.go.kr 위택스 누리집 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동작구청 지방소득세과 이예진 팀장 02809640 동작 현황판 구정 소식 동작 게시판 단기 스포츠 체험 참여 학생 모집 안내 운영 기간 2023년 8월에서 12월까지 참여 대상 만 5세에서 18세 유청소년 기초수급 차상 2계층 법정한 부모과정 강좌 종목 승마 사격 컬링 스키 등 접하기 어려운 종목 위주 신청 방법 구 홈페이지 문의 체육 정책과 02802286 빗물바지 막힘 집중 신고 기간 안내 신고 기간 2023년 6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15일 일요일까지 신고 내용 담배꽁초 쓰레기 버리지 않기 빗물바지 덮개 제거하기 막혀있는 빗물바지 신고하기 위험 신고 안전 신고 또는 동주민센터 취소가 02802985 저지대 지하주택 상가 침수방지 시설 설치 안내 지원 대상 저지대 지하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집주인 등의 필수 상가의 경우 한 개소당 차수판 2.5제곱미터 이내 지원 지원 시설 차수판 역류방 지원 캡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검토 등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소요 문의 동주민센터 또는 취소가 02809925 동작생 멘토링 대학생 멘토단 모집 활동 기간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모집 기간 상시선 착순 모집 대상 동작구 소재 대학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서울시 거주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100여 명 활동 지역 동작구 활동 내용 맞춤 학습 또는 진로 멘토링 등 활동 장소 오프라인 동작 입시 지원센터 등 온라인 중 이용 활동 시간 학습 멘토링 주일 2회 해당 60분 진로 멘토링 월 2회 해당 60분 활동 혜택 활동비 지급 시급 12여원에서 15여원 또는 봉사 시간 신청 방법 이마이너스메일 jeongin2934navr 캄 멘토링 운영 본부 070-7707-9036 교육미래과 02802277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2023년 8월 7일 월요일부터 8월 31일 목요일까지 대상 관내 군인 및 직장인 모집인원 과목별 25명 프로그램 빅데이터 소믈리에 과정 등 신청 방법 구 홈페이지 2개 이상 불가 문의 교육미래과 02802764 동작미래 교육 신청 안내 접수기간 2023년 8월 16일 수요일부터 8월 26일 토요일까지 선착순 접수 방법 QR코드 네이버 폼 작성 참가 대상 동작구 거주 및 관내 학교 재학 중 청소년 교육 내용 코딩 메타버스 AI 과학관 견학 등 문의 대방 청소년 문화의 집 070-7704-3492 고려직업 전문학교 K-메타버스 수강생 모집 접수기간 2023년 7월 15일 토요일부터 8월 9일 수요일까지 교육 대상 60세 이하 국민 교육 장소 미래관 1층 대강당 접수 방법 유선 및 온라인 https 1544-2626 캄 문의 고려직업 전문학교 02805-7510 동작복지 희망 축제 복지가 희망이다 일시 2023년 8월 26일 토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 장소 충실대학교 환경지기념관 원형잔디 1원 대상 동작구민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 내용 개막식 희망토크 콘서트 체험 부스 등 문의 복지과 02809542 24학년도 수시전형 대비 11 맞춤형 입시 컨설팅 개최 일시 2023년 8월 26일 토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10시부터 17시까지 2일간 장소 구청 5층 대강당 구 홈페이지 신청 대상 관내 수험생 N수생 및 학부모 120명 1일 60명 내용 수시전형 대비 11 맞춤형 입시 전략 상담 1인 50분 문의 동작입시지원센터 02829-3198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보장 안내 대상 동작구 주민등록된 전동보조기기 운행등록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보장 내용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 대물 배상 책임 기타 사항 별도 문의 보장금액 사고당 여건 한도 본인부 당금 없음 전국 최초 보장기간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문의 장애인 사회보장과 02809930 동작기지 카페 대방동점 개소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시범 운영 8월 4일 금요일까지 위치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11 4층 운영 시간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 방법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포탈 홈페이지 예약 문의 동작기지 카페 대방동점 02834587 명예기자가 찾아간다 명예기자 공간 후 사당동세 공용주차장 내 차가 쉴 수 있는 편한 공간 사당동은 불법 주차 문제로 항상 말이 많던 곳이다 인구와 식당의 밀집도가 심해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노선 주차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7월 7일 사당일동에 공용주차장이 두 곳이나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차를 가지고 찾아가 봤다 개장 초반이라 그런지 아직은 주차된 차량이 많지 않고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다 요금은 5분에 400원 정도로 공용주차장답게 민영 주차장에 비해 요금이 저렴했다 주차 공간은 1호 주차장 사당일동 102-2번지 40면 2호 주차장 사당일동 1044-15번지 25면이었다 주변에 식당이 밀집해 있는 이곳은 그동안 잠깐 밥을 먹으려 해도 주차할 곳이 없고 차가 다니는 도로가 비도가 통행에 불편함을 주게 되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공용주차장이 개방된 소식은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친구 같은 동작구 새 캐릭터 동작이와 쿠카시 명예기자 박연두 서울의 해치라는 캐릭터가 있듯이
동작구에도 상징 캐릭터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던 찰나에 동작구의 새 캐릭터가 지난 7월 3일 동작구청에서 열렸던 주민이 묻고 구청장이 답하다라는 행사에서 처음 소개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캐릭터 이름은 동작이와 쿠카시다. 주 캐릭터인 동작이는 동작구의 상징세인 백로를, 보조 캐릭터인 쿠카시는 동작구의 상징 고친 쿠카를 본토 만들었다고 한다. 동작구의 새 캐릭터 동작이와 쿠카시는 조만간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도 나올 예정이라니 더욱 다양한 표정을 가진 주 캐릭터의 모습이 기대된다.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사랑하는 캐릭터가 되길 바라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무덥고 비오는 여름엔 보건소 홈트레이닝. 명예 기자 장하나. 여름이 다가오면 누구나 다이어트를 결심한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 운동하기란 쉽지 않은 법. 집에서도 손쉽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동작구 보건소와 함께하는 라이브 운동교실이라는 온라인 홈트레이닝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강 신청을 했다. 참여 방법은 간단했다. 네이버 밴드 동작하라 동작구 보건소에 가입해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면 된다. 지난 7월 4일 코어와 상지 쪽을 집중적으로 풀어보는 내용이었고 나는 폼롤러를 이용하여 목, 흉추, 어깨 등 척추와 팔을 영상 속 강사님의 안내에 따라 운동했다. 내가 컴퓨터 작업과 몸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목, 어깨, 흉추에 문제가 많은데 폼롤러를 이용해 근육을 이완시키니 평소보다 훨씬 뻐근함이 덜하고 앉아 있는 자세도 고쳐지는 느낌이었다. 건강한 동작. 보건소와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 동작구는 올 여름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폭염 등으로 건강 관리가 더 필요한 만큼 함께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 여름철 취약계층 방문 건강 관리. 여름철에 대비해 동 방문 간호사가 온열 질환에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집중 건강 관리를 실시한다. 폭염 건강 관리법 응급 상황 대비 요령을 안내하고 혈압 혈당 측정을 통한 만성 질환 관리 등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건강 증진과 02809433 심리 지원 사업 실시. 동작구민 대상 심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각종 재난 관련 대면 및 비대면 심리 검사와 1대1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마음 건강 안내서와 심리 지원 키트를 지급하고 있다. 문의 정신 건강 복지 센터 02809402 마음 건강 센터 02809103호 어르신 건강보험 사업 참여 대상자 모집.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을 겪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인별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방문 전담 인력이 방문하여 건강 상담, 방문 재활 등 맞춤 서비스를 2개월간 지원한다. 유선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문의 보건지소 02829-3109에서 3110. 방문의사가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의사가 방문하여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파악 후 건강 상담을 진행하며 운동사와 영양사는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운동 및 식생활 정보를 제공한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건강 상담의 날 동주민센터 방문 간호사에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문의 건강 증진과 02820-6286 건강관리 프로그램 마음건강센터 대상 지역 주민 입시 900-1800 황소드림타워 7층장 승배기로 1660 문의 건강센터 02820-1035 정신건강복지센터 대상 동작구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일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내용 정신질환 관리 등 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02820-4072 어르신 건강동사업 대상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일시 연중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내용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문의 보건지소 02829-3109 찾아가는 행복수유 서비스 대상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출산 후 8주 이내 임산부 내용 모유수유 매니저 가정방문 1인당 최대 2회 신청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https://oul-agi 솔 고 KR 문의 건강증진과 02809575 활기찬 일상생활 운동상담 대상 20세 이상 동작구민 등 일시 8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문의 보건의학과 02809479 건강한 운동 영양교실 대상 사당동 주민 모집 8월 1일 화요일부터 31일 목요일까지 인원 30명 화 목각 15명 교육 9월 1일 금요일부터 11월 30일 목요일까지 화 목 14시부터 16시까지 문의 사당군소 02809442 02809171 치매 조기검진 대상 희망 주민 일시 치매 안심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보건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보건지소는 매주 화요일 14시부터 18시까지 보건분소는 매주 목요일 13시부터 18시까지 문의 동작구 치매 안심센터 02598-6088 치매 예방교실 대상 만 60세 이상 정상군 일시 치매 안심센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보건분소는 매주 수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문의 동작구 치매 안심센터 02598-608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대상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모든 난임부부 사실혼 포함 내용 모든 난임부부 총 22회 내 시술 선택권 보장 금액 최대 2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시술 종류 및 나이에 따라 상이 동작구 보건소와 함께하는 라이브 운동교실 일시 7월 4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휴강일 7월 11일과 8월 15일 내용 상지 하지코어 운동 등 참여 방법 네이버 밴드 동작하라 동작구 보건소 가입 후 라이브 방송 시청 혜택 5회 이상 참여 및 설문조사 완료자 음료 쿠폰 증정 100명 추첨 문의 건강증진과 02809144 열린 이전 동작구의회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2022 회기연도 결산 승인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일반 안건 처리 동작구의회는 6월 12일부터 3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328회 정례회를 진행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주요 안건들을 처리하고 산회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6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3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2 회기연도 결산 승인과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위원 대표발의 조의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한 후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어 29일과 30일 이틀간 8명의 의원들이 구정 질문에 나섰다. 구정 질문은 지방의회에서 구정 전반 및 지역 현안에 대해 집행 기관의 계획 및 현황 등을 듣고 답변을 구한 것이다. 변종규 의원은 어르신 복지관 시설 관리 실태에 관하여 등 7건을 김효숙 의원은 동작주 차관 복합 개발 사업과 월남 참정 기념비에 대하여 이주현 의원은 동작 하나 공동자원 순환센터 사업 관련하여 김은하 의원은 사당동 제2국 한문화 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 등 3건을 정윤아 의원은 남성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등 사건을 조진희 의원은 종합행정타운 신청사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관하여 장순욱 의원은 동작구 주요 사업 위스타 관련 절차 및 현황 등 3건을 김영림 의원은 후쿠시마 액체 방사성 폐기물 공포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며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제328회 정례회 의원 대표발의 조례를 소개합니다. 조진희 의원 동작구 공무직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공무직의 출장 해고 제한 휴직 등 규정 신설로 권익 보장 정윤아 의원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 중 다자녀 가구 기준 이자녀까지 확대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보건 증진 김영림 의원 동작구 주택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전세 사기 예방 및 전세 사기로부터 피해 입은 주민의 신속 지원 동작구 CCTV 통합 관제 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CCTV 설치 시 동작 경찰서와의 협의로 범죄 예방 효과 극대화 이영주 의원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으로 동물과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정재천 의원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행 사무 현실화 및 위탁 운영 관련 사항 정비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정신질환자의 고위 방지 상호 연계를 높이기 위한 강한 규정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마약류의 위험성을 전파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지 지원 김은하 의원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민의 환경학습권 보장과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김효숙 의원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 장순욱 의원 동작구 공공용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유아들이 환경에 제약 없이 쾌적한 실내 공간에서 놀거리 보장 신동철 의원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사항 규정 정세열 의원
동작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조례, 출산 전후 임산부의 기사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민경희 의원,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노성철 의원, 동작구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동보장구 이용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이달의 이슈, 서울 이야기, 서울시의 따뜻한 동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하세요.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을 지원한다. 난임 시술에는 치형관, 인공수정들이 있으며 시술당 약 150만 원에서 400만 원의 비용이 들게 되는데 기존에 시행되었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금의 20만 원에서 110만 원을 지원했으나 맞벌이 부부는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 원 세전이야 의료보험 납부 금액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대부분 제외돼 중도 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시술 종류 제한 없이 총 22회 아이를 원하는 우리시 가족의 임신 출산 성공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에 시행되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2 난임시 수술별 횟수 제한 폐지가 핵심이다. 이제 서울시의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 본인 부담금을 해당 2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 신설 집회, 동결 집회, 인공수정 오해를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일회당 상한의 나이별 시술별로 지원해 준다. 시술 종류: 신선배아 만 44세 이하 최대 110만 원, 만 45세 이상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만 44세 이하 최대 50만 원, 만 45세 이상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만 44세 이하 최대 30만 원, 만 45세 이상 최대 20만 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 사실혼 포함은 7월 1일부터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면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24.www.gov.kr이보건소공공포털 https://www.imiosels.go.kr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안심 집수리 임자 이자 지원 사업. 1. 서울시에서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임자를 지원해드려요. 대상주택: 서울시 내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접수기간: 23년 5월에서 8월까지 매월 1일에서 15일, 자녀 예산 발생 시 9월에서 10월 추가 접수 가능. 지원 신청: 등기부등본 상표지 및 건물 소유자. 지원한도: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최대 6천만 원 공사비 80% 이내, 다세대 연립 주택 최대 3천만 원 세대당 공사비 80% 이내. 2. 시중금리 중 최대 2% 지원해주는 안심 집수리 이자 사업 신청하세요. 대상 주택: 서울시 내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접수 기간: 23년 4월 17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상시 접수. 지원 신청: 등기부등본 상토지 및 건물 소유자. 신청인은 서울시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 부담 0.7% 이상.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집수리닷컴 공지사항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 https://jidsuri.sol.go.kr. 지원 금액 대상자 등은 개인 신용도 및 은행 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라 변동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서울시 주거환경청과 02133746, 02133768. 24세 이하 젊은 엄마 아빠에게도 지원합니다. 24세 이하 젊은 엄마 아빠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자녀와 부모 자신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서울 거주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 부모 가정 또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청년 취업사관학교 지원. 아동양육비는 청소년 부모 또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청소년 부모 중 중위소득 60% 이하는 월 40만 원, 중위소득 80에서 90%는 월 2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중 중위소득 65% 이하는 월 55만 원, 중위소득 65에서 90%는 월 35만 원. 자립촉진수당은 자립활동 학업 취업 창업 등에 참여한 부모에게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90% 이하는 월 10만 원, 청년 취업사관학교는 청년 취업사관학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부모에게 지원합니다. 청년 취업사관학교 우선 선발 교통비 10만 원.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월부터 지원.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문의: 서울시 가족담당 담당관 02133866, 02133869.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무료 법률 상담을 신청하세요.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에는 동주민센터와 1대1로 연결된 마을 변호사 마을 법무사가 시민들의 법률적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 임대차, 상속, 가사 등 각종 법률 문제 상담. 상담 비용: 무료. 운영 현황: 마을 변호사는 서울시 전역 425개동, 마을 법무사는 서울시 199개동. 신청 방법: 서울시민은 거주지, 주소와 관계없이 편리한 동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방문 접수: 동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법률 상담 카드를 작성 제출. 유선 접수: 희망 동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상담 신청. 온라인 접수: 서울시 법무행정 서비스 https://gal.sol.go.kr 법률 상담. 마을 변호사 또는 마을 법무사 상담이야. 무료 법률 상담은 일반 법률 상담에 한정되며 소송 대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독자 이벤트: 독자 라운지, 김영삼 도서관, 상도동 임서연, 책 음악과 함께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곳 김영삼 대통령 도서관 야외 카페, 사랑 청소년의 집 사랑동 이민회, 사랑 청소년의 집 학교 근처라 이동하기 쉽고 공원도 덥다 할 때 시원하고 다양한 게임이 있어 즐거운 곳 서달산 숲속 도서관, 흑석동 영미, 하늘도 보고 초록나무도 여유 있게 바라보며 시원하게 멍 때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나의 휴식처. 8월호 이벤트: 이벤트 하나 찰칵. 동작구 빵떡들 모여라. 우리 동네 빵집에서 또는 빵과 함께 찍은 사진 등 멋진 인증샷과 글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성명, 연락처, 거주동을 기재해 주세요. 매월 15일까지. 참여 방법: 이메일 20억 1111만 1179DONGJAK.GO.KR. 문의: 홍보 담당관 02802253. 이벤트 둘 독자 퀴즈. 동작구는 미음 동화 시범 사업에 연속 선정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도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 8월 13일까지 문제를 풀고 정답을 제출해 주세요. 힌트: 10쪽에서 정답을 찾아보세요. 참여 방법: 이메일 20억 1111만 1179DONGJAK.GO.KR. 문의: 홍보 담당관 02802253. 추첨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니 성함과 연락처를 꼭 기재해서 보내주세요. 7월호 당첨자 당첨자번호 뒷자리 9078-8945, 6046-5762, 6738, 6710, 198-8820, 5684, 2685, 7549, 2941, 9218-1989, 7213, 5500, 2643, 7159, 4119, 5531, 8029, 4856, 8107, 1106, 5230, 102, 7107, 5584, 2664, 2960. 매달 접수되는 독자 이벤트 참여 메일은 빠짐없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수신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